도르소윙이라는 요 핀이 가장 독자적인 독특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. 안녕하세요.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. 오늘은 루어 이야기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. 그동안 제가 소외된 아부의 각종 릴, 뭐 카디날이나 스피닝 릴은 카디날, 베이트 캐스팅 릴은 앰버서더 이런 것들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. 워낙 제가 소외된 아부의 신봉자다 보니까 그런 건데 릴만 얘기하긴 뭐하고 아부에서 나온 루어도 굉장히 유명한 거 많습니다. 그 루어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. 스웨덴제 루어 현실적으로 21세기 들어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뭐 아무도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뭐 그렇게 말씀드려도 일단 뭐 시중에서 구할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만. 근데 우리나라 루어계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에도 이 스웨덴 아부의 루어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.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갯바위 농어 루어 낚시에 공식적으로 아마 최초로 농어 잡은 루어가 낚시춘추 같은 데 기사로 올라가고 그런 거 바로 아부의 스푼이에요. 이 톱이라는 스푼, 요 날개가 여기 뾰족 일죽한 스푼에 요 옆에 양쪽으로 이렇게 핀 같은 날개가 달려 있는 요게 아마 그럴 것이고, 물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이 루어를 구해서 처음으로 농어 잡은 루어가 바로 이겁니다. 이 스푼이에요. 그뿐만이 아닙니다. 플러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, 특이한 이런 하이로라는 이름의 플러그, 그리고 힐러라는 이름의 이런 미노우, 뭐 기타 등등 이런 대표적인 루어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부의 루어를 대표한다고 그러는 스푼의 토비와 플러그인 하이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,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1990년대 말까지, 2000년대 초반까지인가? 국내에 아부의 릴도 많이 수입이 됐지만, 마찬가지로 이 루어도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됐어요. 특히 각종 스피너가 많이 들어왔고요. 스푼도 뭐 조금 구색 맞춰서 이렇게 수입된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공식적인 수입이 끊어지고 나서, 그러니까 90년대 말인가 말씀드린 2000년대 초반인가부터는 국내 정식으로 수입된 이 루어가 하나도 없죠. 지금 곰곰이 생각해봐도 공식적으로 이걸 수입한 회사가 없었네요. 자,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토비 스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토비 스푼은 1955년도에 처음으로 스웨덴 아부가 만들었습니다. 물론 그때 처음으로 스웨덴 아부가 스푼 루어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 토비라는 모델이 그때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. 아부의 스푼 루어는 그 전부터 여러 가지 모델이 존재했습니다. 뭐 이름도 살라, 플라멩고, 릴 웨딩겐, 아톰, 라켓, 기타 등등 굉장히 많아요. 저도 여기 종류별로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요. 근데 이것들이 다 단종이 됐어요. 그리고 현재까지도 많이 생산되고 있는 스푼은 역시 이 토비 모델이 유일한 것 같기도 하고요. 1940년대 초반부터 아마 아부는 스푼을 만들어 팔았던 모양입니다. 그때는 이제 스웨덴 자기네들이 자체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루어 생산으로 루어 유명했던 뭐 노르웨이나 핀란드, 미국, 스코틀랜드, 뭐 이탈리아 등에서 아웃소싱을 해서 팔았다고 그래요. 그러다가 1945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해방될 때쯤이죠.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스피너를 자체 생산을 한 모양이에요. 몸 가운데 몸통이 나부로 된 오렌지색의 흰 점이 있는 사진의 이 루어입니다만 이 스피너. 이거를 자체 생산을 하면서부터 이제 아부 상표를 사용했나 봐요. 1955년에 새로운 스푼 모델을 개발을 하는데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덴마크 해안에서 시트라우트 낚시를 하면서
시작이 됐다고 합니다. 시트라우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브라운 송어 있잖아요. 브라운 트라우트의 강해형입니다. 육봉이 된 거는 그대로 이제 브라운 트라우트고, 이게 얘가 바다로 나갔다가 오르락 들락날락 하는 건 시트라우트라고 그러는데, 시트라우트의 주요 먹이가 되는 게 모래밭에 사는 샌드일이라고 그러는 거래요. 이 샌드일이라고 그래서 그 장어 종류가 아니고, 꼭 우리나라의 그 뭐, 까나리처럼 생겼어요. 모래밭에 사는. 토비스 피쉬라고 그런데요. 그거를 현지에서 대서양의 북유럽 해양에 사는 아주 까나리처럼 생긴 조그만 물고기입니다. 길쭉한. 그래서 이걸 흉내낸 슬림한 스푼을 만들고자 했대요. 토비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요 도르소 윙이라는 요 핀이 가장 독자적인 독특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. 이 토비라는 이름의 유래는 아까 말씀드린 토비스 휘시, 그 샌드일이라는 것, 대서양 북유럽 해안에 서식한다는 그 까나리처럼 생긴 모래밭에 사는 조그만 길쭉하게 생긴 물고기를 흉내낸 건데, 당시 이거를 개발을 하면서 아부는 미국의 그 가르시아사를 통해서 다양한 낚시용 루어를 수출 판매하고 있었어요. 그때 이제 당시에 아부 사장이 가르시아 사장한테 이 C 제품을 보여주면서, 야, 이 새로운 루어 스푼이 나온다. 이거를 이름을 토비스라고 붙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대요. 그랬더니 그때 가르시아 사장이 그 자리에서 토비스보다는 우리 토비라 부르자. 훨씬 이게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다. 그래서 토비가 됐다고 합니다. 토비스보단 확실히 토비 좋죠? 말씀드린 대로 요 핀의 유래는 이 아부에서 이 토비가 나오기 전에 다른 모델로 스푼이 있었어요. 도르소 윙이라고 달린 그 윙이 달린 그 네모난 이 윙이 달린 다른 루어가 스푼 루어가 있었는데, 네피라는 스푼이 이 직사각형 그 날개를 토비에도 처음엔 달았대요. 그랬는데 당시에 그 아부의 그 루어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 이걸 삼각형 핀 모양으로 하자, 조금 부력이 줄더라도 이렇게 하자, 그래 그 덕분에 더 물고기처럼 됐고 더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됐다,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예뻐졌잖아요 그 덕분에. 일단 루어는 물고기를 낚기 전에, 물고기를 낚는 능력도 좋아야 되지만 그 전에 소비자, 낚시를 낚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. 낚여야, 사람이 낚여야 물고기 낚는 데 사용을 하니까요. 있는 것들이 전부 여러 가지 아부의 스푼들입니다. 아쉽게도 이 토비 모델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제조 중지되어 있는 상태예요. 가끔 뭐 옥션이나 아니면 이베이 같은 데서는 아부의 스푼들이 좀 올라와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그때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요 아부 글자 아래 이건 스웨덴이라고 써 있죠. 이렇게 되면 초기 스웨덴에서 만든 모델이에요. 이게 훨씬 액션이 좋습니다. 주의하세요. 뭐 아일랜드라 써 있는 것도 있고, 이탈리아, 뭐 재팬, 타이완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이게 자국 생산보다는 이제 제3국에서 OEM으로 만드는 게 제조 단가가 싸게 먹히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바뀌어 간 거예요. 말씀드린 대로 요 30g짜리 28g이네요. 28g짜리 요 토비 스푼이 우리나라의 갯바위 농어 낚시에 아마 최초로 사용된 루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는 요거보다 한 사이즈 작은 20g짜리로 농어를 잡았었습니다. 처음으로, 그게 바다 루어 낚시에서 최초로 루어로 낚은 물고기고요. 요건 7g짜리인데 플라이 훅이 붙어 있어요. 우리나라 모양이 원래 이렇습니다. 토비 플라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것도 꽤 국내에서 인기가 있고 이름이 있었죠. 이게 80년대 중반에 그 처음으로 그
국내 저 삼척 초당지에서 무지개 송어가 낚이기 시작할 때 당시에 그 김홍동 회장님께서 바로 요 토비플라이 요 루어로 큰 60cm 무지개 송어를 낚는 걸로 기사화가 낚시춘체 기사화가 되기도 했습니다. 이 아부의 카탈로그 50년대 중반의 카탈로그를 보면은 이 7g 하고 18g짜리 두 가지만 나오는 모양이에요. 그러다가 60년대 들어와서 이제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고 색깔도 기본 실버, 골드, 그다음에 카파, 동색이죠. 그리고 지브라, 그래서 검은색의 줄무늬 있는 이렇게 기본색 네 가지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게 60년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7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아주 작은 4g짜리, 큰 35g짜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컬러 바리에이션이 쫙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에 이르고 있어요. 자, 다음에 두 번째 하이로 루어입니다. 이 플러그인데요. 이 하이로는 토비와 마찬가지로 1955년에 처음 나옵니다. 이 플러그의 가장 특이한 포인트라고 그러면 세계 유일하게 리비 6단으로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. 대단하죠? 아부의 하이로는 다양한 깊이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이 독특하고 혁신적인 조절 가능한 립 덕분에 50년 이상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. 저도 한 대여섯 개 갖고 있었는데 누구 한 사람 주고 두 개는 바다에서 수장을 했고 지금 현재 하나는 요거 제일 작은 거는 이제 양 바늘을 띄워버리고 자동차 키홀더에 붙여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제가 사용 안 하고 그것들을 갖고 있습니다. 원래 이론은 그 스웨덴하고 그 북유럽의 파이크, 노던 파이크 낚시용이래요. 이게 개발자인, 이제 아부의 사장이, 그 당시의 사장이, 야, 이거 다양한 깊이에서 사용을 한다면 좋을 것 같다. 한 나의 루어를.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거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루어의 외형은 실은 아부의 오리지널이 아니에요. 이거는 미제 해돈 루어를 베낀 겁니다. 아, 193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이제 유럽의 미국제 해돈의 노아지약 플러그라는 게 이제 유럽으로 수입이 됐고 그거를 보고 그 루어가 아마 파이크 낚시에 많이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. 미국에서도 그 루어는 파이크나 베스 낚시용입니다. 그 당시부터 해서 아부의 카탈로그를 보면 해돈의 그 수입 루어가 이렇게 광고가 해돈 마크를 붙이고 나와요. 아마 아부가 해돈을 수입을 해서 자기네 카탈로그에 실어서 팔았던 것 같고요. 이 30년대의 이 노아지아 플러그는 세월을 거치면서 이름을 조금씩 바꿉니다. 그래서 뱀프 스푸크, 그러니까 뱀파이어 스푸크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음에 80년대까지 가면 또 이름을 리버런트라는 걸로 바꿔요. 이게 사이즈별로 그러니까 이름이 달랐던 것 같아요. 근데 전부 목재 루어였습니다. 생김생김은 똑같아요. 이렇게 머리 모양이 특이한 이런 루어에 이 금속 립이 부착이 돼 있었습니다. 근데 그 루어를 스웨덴의 아부가 흉내를 내면서 플라스틱으로 재질을 바꾸고 거기에 이 가변식 이 처음엔 5단 가변이었고 이게 나중에 6단 가변이 됩니다. 완전히 아래쪽으로 제끼면 수면을 튀는 타버터 루어가 되고요. 그 다음은 이게 원래 싱킹이다 보니까 그 다음은 거의 수면에서 좀 내려가고 완전히 6단까지 젖히면 거의 바닥까지 내려갑니다. 그 정도로 이 다이빙 수심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루어예요. 아마 이 루어가 나오면서 성능이 더 좋고 기존의 해돈의 목재 그 뱀프스푸크나 리버런트를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지니고 있으니까 비교 불가가
거든요. 스웨덴 제 이름 이 하이로하고 그 해돈제 루어가 이게 비교 불가할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니까 해돈하고 아부의 관계가 그때부터 좀 공생 관계가 악화가 됐던 모양이에요. 그런데 미국인들은 그 미국의 낚시인들은 이 리버런트와 벤프스포크 리버런트의 값싼 플라스틱제 복제, 예, 목재가 아니라 플라스틱제의 복제품이다라고 좀 이렇게 하수로 봤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이게 많이 유행을 하지는 않지만 그 이외에 유럽 시장에서는 대단한 인기를 끈 건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해돈의 그 벤프스프 그리고 리버런트는 제조 중지가 되고 세상에서 없어져요. 근데 이 하이로는 지금도 만들어져서 팔리고 있습니다. 아부의 대표적인 플러그 그러면 요 킬러드하고 요 이제 하이로인데요. 역시 하이로는 이 말씀드린 대로 6단으로 변각되는 립입니다. 이 상태에서는 수면을 위해서 튑니다. 타버터처럼 돼요. 이게 실로 이게 조금 다이빙 중간까지 지금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는 이렇게 6단 변각이 돼요. 요런 머리 모양이 바로 해돈의 그 노아지악 플러그에서부터 유래된 겁니다. 아, 플라스틱이에요.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입니다. 90년대 초반까지는 꾸준히 국제적으로 아주 흔한 루어였어요. 그러다가 조금 요 한 20년 정도 별로 제조를 안 했던 것 같아요.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가 재작년에 2021년도에 아부가 창업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뭐 기념품들을 내놨거든요. 그때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이 아부 하이로 이 플러그의 제작 발표가 있었습니다. 이 변각 립 덕분에 아직도 이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고요. 생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뭐 재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100주년 기념으로 사업 중에 일환으로 하이로 재생산이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기념품만 만드는 건지 진짜 재생산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다음에 기회가 또 있으면 이 킬러 플러그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까 해요. 이것도 사연이 많은 그런 겁니다. 미국제 플러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루어입니다. 아부의 루어는 이렇게 플러그 쪽에서는.